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검사와 테스트 진행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서가 담긴 ITP에 대해서 쉽게 소개시켜드려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인스펙션 앤드 테스트 플랜. ITP라는 것은 프로젝트 초반에 발주처와 협의하에 작성 완료되어지는 문서입니다. 각각의 공종별로 이루어지는 단계별 검사 진행 시 합격 기준과 검사 주체별로 검사 진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문서죠. 길 안내를 해주는 내비게이션, 길 안내 표지판과 같은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그 음식점까지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문서죠. 그래서 어떤 검사에 대한 합격과 불합격에 대한 기준이 애매할 경우 본 ITP 문서를 보시면 합격 기준을 알려주는 문서들을 정확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ITB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Invitation to be the이며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요구사항에 담긴 문서로서 발주처가 최종 수주사 선정을 위해 경쟁 입찰사들에게 배포하는 문서입니다. ITP와 ITB.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두 개의 차이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돌아와서 대관공정의 ITP, Inspection and Test Plan 표를 한번 보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구성된 표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소속된 프로젝트의 ITP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액티비티별로 검사 방법과 합격 기준에 대해서 길 안내 표지판처럼 어떤 문서들을 봐야 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브 컨트랙터와 컨트랙터, 그리고 발주처별로 검사 진행을 서류 검토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현장 입회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던 검사 진행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크게 리뷰, 위트니스, 홀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리뷰부터 보시면 현장 액티비티가 완료되면 검사자를 기다릴 필요 없이 후속 공정으로 바로 진행 가능하며 검사자들은 서브 컨트랙터가 작성한 서류로만 검토합니다. 검사 진행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트니스입니다. 검사자 입회를 원칙으로 하지만 검사자 입회가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후 서류 검토를 전제로 현장에서는 후속 공정 진행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입회를 모두 하지 않고 랜덤으로 할 경우 스팟 위트니스나 모니터라는 단어도 종종 사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홀드입니다. 영어 단어의 의미처럼 매우 중요한 검사 포인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자 입회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검사자 입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후속 공정으로 절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홀드는 중요한 검사 포인트로서 잘못될 경우 후속 공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자가 꼭 보고 넘어가야 하는 검사 지점으로서 가장 엄격한 검사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다시 보시면 서브 컨트랙터는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거의 모든 작업 단계들이 가장 엄격한 홀드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서브 컨트랙터 내부에서도 시공팀이 작업을 완료하면 품질팀이 반드시 입회해서 확인을 진행하고 서류로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시공사와 발주처로 갈수록 중요한 검사 포인트만 입회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완벽한 공사를 위해 컨트랙터와 컴퍼니의 홀드 포인트가 많으면 후속 공정 진행이 아주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에 공기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품질에 지장이 없는 전제하에 필수 입회 검사 포인트를 최소화한다면 공기 단축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초반의 발주처와 ITP 작성 협의 시 이러한 점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동료분들과 함께 공유해서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